안녕하세요. 파더의 메이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리스 그리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입모양이랑 원모양. 이 두 가지로만 리스 그리기를 할 겁니다. 이번에도 원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원을 미리 그려주시고 물에 녹는 색연필을 사용해서 원을 그려줬습니다. 붓에다가 진한 녹색을 묻혀주세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잎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띄엄띄엄 우선 잎을 그려주세요. 같이 있는 모양을 그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우선 잎을 멀리 저는 그려주겠습니다. 물붓이라 그라데이션이 물이 여기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져요. 지금 다시 붓에다가 물감을 안 묻히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처음보다 색깔이 연해졌죠. 이대로 계속 잎을 그려나갑니다. 이번에는 겹치기 기법으로 잎을 조금씩 겹쳐주셔도 좋아요. 이미 전에 것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잎을 또 그려도 수채화의 투명한 느낌 때문에 나뭇잎 모양이 유지됩니다. 처음보다 색이 많이 연해진 게 보이시죠? 이것은 이제 물붓을 사용했을 때만 조금 하기가 수월한 형태예요. 물붓이 없으신 분은 조금씩 물을 섞어 가시면서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잎이 그려졌고요. 이번에는 동그라미 형태로 여기 안에 열매를 넣어줄 거예요. 크리스마스 리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빨간색으로 할 건데요. 열매를 빨간색과 그냥 빨간색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요. 우선 빨간색을 몇 개 넣어줄게요. 빨간색 안에다가 빛을 넣어서 안에 비어 보이게 해주시면 빛이 들어간 형태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꽉 채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원 모양을 달리 해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요. 저는 약간 남색을 섞어서 진한 보라색으로 열매를 또 한 번 더 그려줄게요.
이곳에 좀 그려주겠습니다. 조금 비어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공간에는 다시 빨간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저번에 사용했던 황토색? 저 이번에 황토색을 다시 한번 사용할게요. 황토색을 사용해서 부분 부분에 크리스마스 리즈 그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곳에다가 편지를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으셔도 돼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파더의 미였습니다.